나이가 좀 먹고 애 아빠가 되니까 왜 뭐 이렇게 반 애기 같고 막 이제 막 이거 울컥해. 근데 형네도 그래? 여기서 부모는 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약간 내 새끼 보면 약간 다 돼 그게? 네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할게. 말로 설명은 못해. 그렇지. 그래? 그냥 이런 되게 웃긴 건데 애기가 혼자서 너무 재미있게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어. 그 모습만 봤어. 슬프다고? 슬프지. 슬프다고? 슬프지. 왜? 제가 혼자. 응, 혼자. 내가 가버리면 쟤 어떡하지? 이게 궁금해. 근데 진짜 정민이 형 덕에 덜 울었어. 나 이런 사람이 감동 깨주니까 도움이 된 거야. 왜 갑자기 좀 울컥했어 너는? 저야 나도 엄마 아빠 생각. 아 그렇지. 그 딘딘 형이 이제 했었던 말들이. 울지 마. 미쳤어.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 가볍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막 래퍼고 막 노출되는 사람이라서 되게 많이 소비하는 거에 행복을 느끼고 멋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딘딘 형은 본인의 멋이 이제 자기 사람들 챙기는 거. 그게 플렉스인 것 같아. 라비한테 부모님으로서 한마디 해줘. 갑자기요? 갑자기? 우리 엄마 따로 있어. 아니 항상 부모님이 건강하고 엄마 아빠가 70까지 80까지 계시는 거 보장할 수 없어요. 언제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그러한 일들도 주어질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바쁘겠지만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화가 나는 일이 뭔가 이렇게 확 짜증날 때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머니.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알았어요 엄마. 그러면 아들 전화를 받고 나면 그 여운이 메아리가 왜 야호 하면 메아리가 울리잖아요. 그것처럼 정말이야. 통화를 하고 나면 나비 목소리를 들은 엄마는 정말 한동안은 너무 이 가슴이 꽉 잠들던 그런 어떤 사랑을 느껴요. 뿌듯한 걸.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하고 잘하겠지만 전화를 좀 자주 해서 엄마 뭐해? 메시지 하고 싶어. 마음에 있는 말을 묻어두지 말고 엄마한테 전달해. 엄마한테 전달해. 카톡으로도 메시지를 계속. 뭐야? 왜 저렇게 울어? 왜 저렇게 울어? 마음에 전달을 못 뭐야? 왜 이렇게 울어? 여기는 펑펑 울었어. 여기는 지금 눈이 지금 빨개져. 일단 본부로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씩 해요. 아니 왜 눈물 받아야? 우리 댄스 하고 가야 돼요. 아, 여름방학 특집이잖아. 여기서 끝내고 다 부모님 앞으로 가죠. 오늘 촬영 종료하고 부모님이랑 자기 보도 특집으로 해가지고 네. 근데 굉장히 좀 울컥은 한데 좀 따뜻하다. 뭐 따뜻해지고 전화 또 드리고 싶고 막 나도 그랬어. 제가 느끼기에는 이 효성 미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성공적인 성공입니다. 네. 뭐 어머니께도 한번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이제 네. 3분 남아가지고 네. 저희가 이거를 설거지를 이거 빨리 설거지 치우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내일 음식 내일 퇴근하고 치우자. 친구 집이 원래 이런 거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들들 마음 받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